그러면 이제 예. 밑에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물 많이 버리면 그래요? 조금만 버려도. 아, 그래요? 네, 뜨거운 물이. 어, 혹시 식기세척기 있으시나요? 아니, 그 멈출까요? 아니요,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어,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멈춰야 될 건데? 아, 네. 네. 마시. 쓰지 마시. 예, 혹시라도 쓰시면. 어, 계단이 오래되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걸 쓰시면 더 잘 막혀요. 아. 예. 아, 다행히도, 아유, 위에 안 치워도 될 뻔 했네요. 네. 뭐 치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아, 이거 어떨까 보자. 우리 아직 걸레 좀 넣어볼래요? 작업하는 게, 아이고야, 아이고, 쉽지 않겠다. 기름으로 막혀 있어요. 예, 네, 기름이에요. 다 이 뻘건 게 다 기름이에요. 이따가 깨끗이 세척 된 다음에 깨끗해진 배관 보시면, 예, 네, 밖에 안 들어간다. 보시면 다 이 기름 터널 보이시죠? 예, 네, 다 기름이에요. 아니, 기름이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물이라 설거지 자체가 기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네. 단단하게 기름이 잘. 네. 우리 좀 깨끗해지니까 이 단단한 기름이 보이시죠? 예, 네, 이게 단단히 굳은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지금 계속 부셔서 오고 있는 건데, 이제 맑아지니까 기름의 유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요, 기름이. 굳으면, 오랫동안 굳어있으면 이게 돌처럼 단단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돌 굴려 부시면 돼요. 아, 부합하는 게 느껴지네, 손에. 네. 빠지면 또 확인하면서. 그리고 됐다. 깨끗하죠? 자, 보시면 여기가 아니야? 뭔데? 아래로 떨어지지? 어, 이렇게 어,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는 아파트 전체가 같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로 따지면은 수직관인 거예요. 그리고 수직관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제 바닥으로 올 거예요. 이게 예, 여기부터가 이제 고객님 때 배관이고 요 위에는 이제 아래층에 내려오는 건데 네. 자 보시면 여기는 수위가 좀 낮죠, 고객님 네. 물이 낮죠. 네. 지금 요게 나가는 만큼 요게 나오는 거예요. 네. 거꾸로 와볼게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까지 물 잘 내려가요. 그죠? 깨끗하죠. 네. 아까 기름 붙었던 거 다 깨끗하죠. 요게 이 색깔이 어두워진 게 그동안 여기까지 다 쌓였던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제 장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올 거예요. 이거 깨끗하고 이렇게 오고 자 여긴 또 물이 없고 자,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게 세척이 됐는데 배관이 그렇게 나쁜 배관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엔 그 전에 쓰시던 거 네 그것도 있고요. 요 구간이 좀 물이 차 있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중간에 이 물은 꺼볼게요. 일단 물을 꺼볼게요. 전반적으로,
나쁜 배관은 아니에요. 나쁜 배관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은 관리를 잘하면은 안 막히는 배관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배관 되게 좋은 배관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제가 물을 흘려볼게요. 그냥 흘리는 거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결과물로. 이거는 지금 평상시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죠? 물을 흘려서. 자, 보시면 물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세척이 됐기 때문에 물이 유속이 좋은 거고, 아까 같이 기름 쌓여있으면 물이 흘러가질 않아요. 네, 그리고 물은, 그러니까 기름은 물보다 이제 가벼워서 항상 위에 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거지 하게 되면 기름은 안 나가고 물만 나가요. 그럼 시간, 물을 안 쓸 때는 그 기름 안 나간 기름은 배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층을 쌓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계속 좀 온수를 좀 쓰시면 더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차이를 보시면 이따 보세요. 자, 이렇게 하셨고 제가 물 여기다 가둘게요. 좀 가둘게요. 설거지의 마지막에 피날레는 한 번에 담아서 버려주셔야 돼요. 그것만 해주셔도 웬만하면 안 막혀요. 한 번에 자주 버리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막혔던 거예요. 그 뒤로, 앞으로 그 뒤로 막히기 이게 한 번에 버리면 물이 새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그 뒤로 못 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한번 버려볼게요. 이따 물 내려오는 시원한 거 내려오는 건가 보세요. 이렇게 꽉 차서 내려야 돼요. 이렇게 꽉 차서 시원하게. 그리고 트름을 해요. 아, 네. 예, 저 트름 증상이 없어지는 순간 조금씩 막힘이 증상이 있는 거예요. 예. 아, 저 소리가 꼬르륵 소리가 잘 안 날 때 이제 점점 예, 나는 게 정상인데. 네, 나는 게 정상인데 저 소리가 어느 순간 잘 안 난다 그러면 배관이 조금씩 막혀가는 증상이에요. 예. 한 번에 버리니까 아까 배관에 같이 있던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기름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설거지 하시고 나면 한 번에 다 버려주면 그 배관에 기름이 같이 나가니까 다음에 물을 버린 이후에도 이제 기름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잘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예. 근데 기존에는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어도 배관이 뚫려 있지 않으니까 이제 효과를 못 보신 거고. 예. 기름이나 이거는 여기 전에 쓰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인테리어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공사 기간이 좀 길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어 있는 동안 굳는 거예요. 아... 안 쓰기 때문에 싱크대는 안 쓰면 오히려 막히는 거고 오히려 잘 물 쓰시는 분들이 안 막혀요. 예, 오히려 안 쓰신 분들이 막힙니다. 미란 씨. 거기서 가위 좀 줘봐요. 이거 싱크대 호스를 너무 이렇게 길게 껴놓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서 좀 잘라드려야 돼. 지금 저렇게 깊게 들어가면 또 가위 쓸까. 네. 네. 싱크대 호스를 이렇게 길게 끼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길게 끼면 오히려 냄새가 더 나고. 이게 뭐냐면 이 싱크대 호스를 넘칠까봐 다들 싱크대 업체에서 깊게 넣어요. 근데 깊게 넣으면 이게 배관이면 호스를 바닥까지 내리게 되면 오히려 물이 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더 기름이 더 잘 막혀요. 이렇게 물이 위에서 확 눌러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와류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호스는 적당하게. 적당히. 예. 제가 적당히 잘라드렸대. 예. 이래야 물이 내려도 시원하게 잘 내려가거든요. 예,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관리만 잘해서 쓰시면 오래 쓰실 거예요. 예. 혹시 섹시가 불되면 연락 주세요. 예, 예. 그래도 어떻게 밑에 어떻게 열어서 확인해 보셨나 봐요. 그 모르신 분들 잘 모르... 아, 혹시 흘러 나왔나요, 물이? 물이요? 아, 냄새나. 아,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랬대서야 아시게 됐구나. 그러면 넘친 지는 좀 됐겠네요. 네. 예. 근데, 뭐야, 아래층에, 그래도, 누수가 안 돼서 다행이죠. 예. 저, 아래층에 누수되고 나서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못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마루로 까신 분들은 마루가 다 곰팡이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계신 분들도 많아. 예. 여기는 제가 이거 껴드리고 갈게요. 아, 요, 아, 끼실 수 있어요? 아, 그, 네. 아, 그, 아, 그, 아, 그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짜짜. 예, 수고하세요. 예.